예수 사랑하심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교회에서 찬양하셨던 곡이지요. 네, 이 곡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코드로 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곡 또한 기본 코드 C 코드, F 코드, G, 그 다음에 G7 코드로 되어 있지요. 자, 오른손에 먼저 손가락 번호를 잘 봅시다. 오른손은요, 손가락 번호가 참 중요해요. 손가락 번호는 그 멜로디를 잘 연결시키 주기 위해서, 네,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손에 5번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라가 나오지요. 라를 뛰어서 3번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운 내가 하나의 phrase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phrase를 한번 배우고 가볼까요? 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자, 이런 거를 phrase라고 그래요. phrase는 뭐냐면 음악적인 문장을 말해요.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문장, 우리가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하듯이 우리 음악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약하나 뭐죠? 예수 권세 많도다. 이렇게 말하듯이 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렇게 프레이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칠 때, 피아노를 칠 때, 노래를 부를 때 언제든지 우리가 프레이즈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에서 오른손의 손가락 번호가 그 역할을 해줄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손가락 번호가. 자,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은 약하나, 요것도 하나로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 권세, 하나를 올라가서 4번, 1번, 이렇게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죠. 그 다음에 날 사랑하심을요, 3번을 먼저 솔, 3으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솔을 치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게 손가락 번호를 해주십니다. 3, 1, 2, 3, 5. 그 다음에 조금 벌려서 3번으로. 네. 예수 사랑하심을요, 되게 손가락 번호가 좀 까다로워요. 쉽지 않아요. 오른손만 이렇게 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하고 손을 쫙 벌려서 원으로. 네, 많이 벌려야 되겠죠. 이렇게 쳐야 멜로디가 연결이 잘 됩니다. 또한 페달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페달을 추천해 드립니다. 페달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놨으니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으로 우리가 갈게요. 왼손 도미솔 C코드 나왔으니까 네 박자 눌러주고요. 또 두 번째 마디도 똑같이 눌러주고, F코드 나왔으니까 도파라 눌러주고, 또 C코드 나왔으니까 도미솔 계속 C코드 연거파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권세 F코드 두 박자, C코드 두 박자, G코드 두 박자, C코드 두 박자.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에서 후렴 부분에서는 자 C코드를 가지고 응용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C를 한 번에 도미솔을 한 번에 눌렀잖아요. 이런 거를 블럭 코드라고 그래요. 블럭. 한 번에 꽝 치는 거를 블럭 코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치고, 또는 지금처럼 네, 두 개로 나눈다든지 세 개로 나누고, 이런 거를 브로큰 코드라고 그래요. 브로큰. 네, 블럭 코드와 브로큰 두 개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꽝 치는 거는 블럭,
그 다음에 이 도미소를 순서는 상관없고 어떻게든 나눠서 쪼개서 치는 거를 브로큰 코드. 그래서 아홉 번째 마디부터 우리가 궁짝짝으로 한번 응용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도파라는 어떻게 해요? 도를 먼저 치고 나머지 두 음을 파라를 이렇게 나눠서 치는 거죠. 그 다음에 G 코드는 실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먼저 치고 나머지 두 음을 네,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C 코드. 자, 그 다음에 두 박자 두 박자로 가니까 블럭으로 사용해서 다시 두 박자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엔딩 끝에 보세요. 제가 네, 새롭게 도하고 미를 먼저 치시고 솔을 두 번째 치시고 마무리 근음으로 끝냈습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C코드를 가지고 응용한 거예요. 꽝 한 번에 치는 것을 나눠서 박자를 네, 쪼개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다양하게 다양한 소리가 나겠죠. 그럼 아멘은 도파라 도미솔 해서 아멘 코드가 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양손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여서 페달이 있으면 페달이 음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빨리 뛰어서 치실 때 도움이 되죠. 연결하는데 그 다음에 5번으로 다시 바꾸세요. 예수 사랑하심이 끝났습니다.